진압! 임창정이 이번에는 야구 코치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분위기 있는 배우 엄지원이 함께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춘 영화 스카우트의 촬영 현장을 전해드릴게요. 제가 맡은 역할은 이호창이라는 역할인데 스카우터로서 정말 중요한 선수를 학교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1980년대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 선동열을 스카우트하기 위한 9박 10일간의 각축전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 스카우트. 첫 촬영의 거의 첫 씬인데요.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재밌게 촬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설레이고 긴장됩니다. 스카우트에서는 임창정의 사생활 속에 임지원을 투입시켜 때론 유치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 로맨스를 펼쳐 보입니다. 이거를 잡을 거예요. 제가 맡은 호창이라는 역할이 저한테 딱 그렇게 좀 묻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함 없이 아주 편안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임창정과 엄지원이 80년대 야구 코치의 삶과 스카우터의 치열한 스카우트 이야기, 순수한 사랑을 펼칠 영화 스카우트. 오늘 크랭크인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스카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는 오늘 11월 개봉해 찬바람에 허전해진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예정입니다.